최고 최악의 종목입니다. 최고 최악의 종목인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또 인기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가 준비하는 종목보다 네. 오히려 이 시간대가 가장 인기 많다고 그러는데 최고의 종목 오늘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급등주로 가지고 왔는데요.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파워로직스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좀못 받았던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던 종목입니다. 어떤 이슈냐면 그 미국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확대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친환경 정책을 강력하게 피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뭐 풍력주, 태양광주 이런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 지금도 뭐 크게 추세가 깨지거나 이런 흐름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도 친환경 드라이브가 강화가 될 건데, 이 폐배터리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이제 자동차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내연기관 차는 이제 없어져요, 영영. 앞으로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네네. 전기차로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데, 한국에도 차가 엄청 많잖아요, 사실. 예, 그쵸. 엄청 많죠. 몇 대, 한 천, 천만, 한 1500만 대 되지 않을까요? 1000만 대는 넘을 것 같아요. 1000만 대 무조건 넘어요. 예, 1000만 대 거기다가 무조건 이제 넘고. 전기차 사이클로 완전히 바뀌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에도 차가 이렇게 많은데, 예.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다라는 건데, 문제는 폐배터리 문제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중요한데요. 미국이 이제 금속 사용을 줄이는 배터리 재활용을 촉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파워로직스가 현대차 그룹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ESS 생산 라인을 구축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 재활용 수혜주다라고 부각됐고, 미국발 이슈로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폐배터리 시장 규모 전망을 보면 2050년에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6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600조 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쵸. 우리가 체감할 수도 없는 돈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억이 만 개여야지 조예요. 그쵸. 600조라고 하면은 뭐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 아니, 작은 나라 같은 경우 엄청난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 1년에 거치는 세금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그쵸. 엄청난 규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작은 나라는 거의 1년 GDP 정도. 그런데 삼성전자 시총이 500조가 안 됩니다. 네, 그쵸.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알수 네네. 있어요.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이 그 정도까지 고성장을 보인다라는 거고요. 파워로직스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장 사업에 대한 성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이제 자율주행. 자율주행 섹터가 오게 되면, 시대가 오게 되면, 차가 눈이 있어야지 알아서 갈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눈 역할을 해주는 게 카메라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공급했던 업체들이 최근에 전장 사업을 또 확대하는, 차에는 당연히 스마트폰보다 카메라가 훨씬 더 많이 달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만큼 고부가 사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파워로직스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번 주에 파워로직스 호재가 있었던 건 맞는데, 지금 같은 급등은 좀 과도한 급등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살 종목을 사기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호재가 있는 종목에는 일단 수급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슈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쵸. 이제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네. 호재가 있으면 명분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갈수 있는 명분이.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전보다도 뭐, 예전에는 10% 올라갈 게 최근에 뭐, 똑같은 호재라도 상한가 가고.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떠도는 트렌드라든지 뉴스 밀접하게 보시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다만 지금 위치에서는 파워로직스가 많이 올라왔죠. 매물까지 올라왔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지만 기존에 신규 접근을 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다.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슈가 있는 종목이 단기에 오버슈팅하면서 급등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슈와 트렌드에 좀 민감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이제 최고의 막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이제 파워로직스는 저도 좀 되게 좋게 봤던 종목인데 드디어 좀 빛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종목은 사실 시간만 투여하면 빛을 보죠. 그쵸. 주식 명언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세미시스코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세미시스코 생소한 종목이네요. 예, 생소한데 상한가를 한 8번 갔나요? 그 최대주주 주식 변경 양수도 계약 체결 모멘텀이 가장 컸고요. 네네.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가
이 회사의 이제 증자 부분을 사겠다.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인수에 대한 이슈를 좀 밝혔어요. 그러니까 50% 이상 지분이 증가되면 에디슨 모터스론에서 워낙 좋다 보니 네네. 뭐 여기서 뭐 말로는 어쨌든가 뭐 테슬라 넘겠다. 이런 포부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 세미시스코의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죠. 어쨌든 팔거래이랑 상한가를 가면서 한 달 안에 8배가 갔습니다. 8배. 예, 대단하네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이죠. 1억이었으면 8억. 예, 그렇죠. 1000만 원이었어도 한 8000만 원. 그렇죠. 여기까지 상승을 한 종목인데 이제 에디슨 모터스 기대감이 세미시스코에 전이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아직 증자 자금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네네. 계약만 체결한 거기 때문에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언제나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파워로직스를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슈가 있으면은 좀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잘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가는 종목이 되길 바라는데 네네.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가장 최고의 맛은 그래서 8배 상승했대요. 8배 상승한 이유는 지금 에디슨 모터스의 어떠한 출현 이게 가장 컸다. 세미스코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그래서 그런 에디슨 모터스의 향후 자금이 납입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시는 부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좀 정리해서 받아볼 수 있는 부분들 혹은 좀 구체적인 어떤 전략들을 좀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좀 아쉬우신 분들, 저를 장중에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 모르겠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할 수 있고요. 방에서는 이제 평일 장중에 다양한 시황 정보, 종목 정보, 특히 교육 관련된 내용들, 주식 공부하실 수 있는 풍부한 자료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셔서 성 투자하시고 돈 버실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랑 함께하는 방법은 항상 제 목소리 미남이라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목소리로 가려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데일리 맵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니까요. 오셔가지고 다양한 트렌드와 시장에 대한 흐름 궁금하신 분들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